안녕하세요. 조한 첼시 대사 칠지연, 장지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틀 후에는 카타르 월드컵 결전의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 떠나기 전에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작진 사무실을 찾았어요. 우리가 다섯 번째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중계로는 다섯 번째 월드컵이죠. 독일 월드컵부터 2006년,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이번이 이제 다섯 번째가 됐네요. 이제 카타르는 또 가질 거니까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월드컵 있어요? 저는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은 이제 리오 올림픽 때도 갔었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브라질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낙천적이고 흥이 있고. 대한민국과 평가전 때 브라질석에서 응원한 거 보셨죠? 브라질 사람들이랑 그게 제 코드랑 맞더라고요. 브라질이 좋았어요, 저 너무. 그럼 막 경기 안 하실 때는 조금 즐길 시간이 있나요? 월드컵 때는 저 같은 그 해설진들은 매우 바빠요. 특히 조별리그 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중계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들 중계할 거 경기들 미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또 봐야 되고 또 내일 경기 중계 준비도 해야 되고 거의 뭐 쉬는 틈 없이 계속 일을 쭉 연이어서 하다가 조별리그가 끝나면 토너먼트로 갈때 16강이 끝났다거나 그럴 때 8강을 앞두고 그때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여유가 있죠. 그때 이제 도시 관광도 좀 하고 쉬는 날이 생기지만 그 전까지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일만 하다가 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저 다섯 번째 월드컵 맞이하고 계신데 월드컵 갈 때마다 뭔가 설레거나 떨리거나 그런 감정이 있어요? 항상 설레죠. 저는 일단 집을 떠날 때 항상 설렙니다. 집에 앞에 편의점 갈 때도 설레요. 네. 한달 정도를 밖에 있는다고요? 그안 설렐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설레죠. 그러면 오래 있을 수 네, 뭐 이런 이 와이프가 안 보니까 이 방송을 네. 한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얼마나 있다가 오실 모르겠어요. 근데 월드컵은 보통 방송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송사에서 뭐 시청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막 계속 있어. 체류비들이 원래 돈이 좀 들잖아요. 남아있는. 근데 그냥 기분 좋고 괜찮고 광고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계속 있어요. 네. 거기서 중계 다 하고 오세요. 보통 그러지만 분위기 안 좋고 한국도 떨어지고 시청률은 꼴찌하고 막 이러면 그냥 막 16강 끝나고 다 볼게. 변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좋기를 바라죠. 이번에는 이제 저녁 시간에 프라임 타임에도 중계가 많잖아요. 7시, 10시 막 이렇게. 빅 경기들은 대부분 새벽에 있어요. 유럽 시차에 맞추려고 유럽 팀들은 대부분 4시, 1시 이쪽으로 이제 경기들을 많이 몰아놔서 비유럽 팀들 경기들이 앞쪽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좋은 시간대에 월드컵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시청률도 꽤 나올 것 같고 프라임 타임 때 재밌는 경기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SBS 중계진 라인업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성재 캐스터. 네. 거기에 이제 해설진으로 박지성 위원, 또 이번에 이승우 위원을 잡아왔습니다. 만나보셨어요? 아, 그럼요. 원래 만 원래 그럼 다밥 먹었죠. 이승우 위원 같이 밥 살짝 먹고. 살짝? 예, 제가 일대에 먼저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승우 위원이 이제 저희가 빈토에 안 뽑힐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승우 위원을 이제 데려왔죠. 그러면은 현역 선수잖아요. 그리고 벤투호를 또 경험해 본 적은 있잖아요. 현역 선수가 와서 물론 선배들에 대한 경기를 중계하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고 조금 더 재기 넘치는 이런 얘기를 또할수 있는 현역 선수가 양념으로 끼면 이번만큼은 꼴찌는 면하자! 그런 의지가 이거 좀 보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SBS예요. 어쨌든 이번 월드컵 SBS로 꼭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카타르 이제 가시잖아요. 카타르 월드컵만의 기대되는 점이 글쎄요, 지금 카타르 제가 아랍에미리트만 두 번을 가봤는데요. 두바이를 가서 좀 오래 있었고, 아부다비는 브라질하고 대표팀 평가전 때문에 갔었고, 근데 카타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크게 볼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대되는 거는 가까우니까 여기저기 직접 경기장 가서 볼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고요. 코로나 끝나고 그럼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시는 거겠네요. 아, 예. 그 전에 잠깐 제가 일 때문에 비행기
타고 잠깐 출장을 간 적은 있지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장거리로 일 때문에 간 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라고 봐야죠. 근데 좀 아쉬운 건 비행기 타는 시간이 밤 12시 반이에요. 저는 이제 공항에 면세점에 좀 오랜만에 그 열기, 그 라운지도 좀 가보고 사람들 좀 북적북적하면서 이 좀 공항에서의 설렘이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못 느낀다. 다 문 닫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술 마시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같이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뭐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호텔이 있고 또 아예 술도 못 마시는 호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묵는 호텔은 아마 체인 호텔이니까 뭐 술도 좀 마실 수 있고 하진 않을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우리 김용만 아시죠? 개그맨? 얼마 전에 이제 카타르 갔다 왔는데 카타르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술을 살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처럼 여가 시간에 유흥을 즐기기는 사실상 힘든 나라다.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와야지. 그 노년 월드컵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그 보고 있어요. 역사의 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거 맨 왼쪽은 팬들도 자주 올려주시던 사진인데요. MBC ESPN 시절 2006년 초에 찍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손석희 씨 전성기 때 갔다라는 이제 리플도 있었어요. 어떤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몇 번? 러시아 월드컵. 아, 이 표정이 제일 그러면 싫다. 싫은 사진. 카타르요. 아, 카타르요. 이제 많이 너무 늙었죠. 너무 굳어가세요. 왜 안 웃으셨어요? 이 컨셉이 이거 느와르로 하시는 거죠. 이거 보세요. 밑에 네 명이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합성해서 붙여놨지만 저보고 오, 사진 잘 나왔던데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마치 지금 바로 저 한밤 저 칠 것처럼 이러고 찍은 거 아니에요? 역시 연극 영화 출신. 그래요? 제 연기 전공이 아닌데 저는. 지금까지 남하고 브라질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네.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했죠. 남아공,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따로 다니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 남아공은. 제가 있었던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는 시내 그 구도심, 옛날 도심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옛날 동대문 동장 자리죠. 중심가에 그런 구장이 있어요. 앨리스파크라고. 거기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 현장 중계를 봤었는데 거기가 남아공의 최고의 그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50몇 초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곳입니다. 브라질은 뭐 낮이나 이럴 때는 괜찮아요. 뭐 좋은데 이제 밤에 거기는 총 들고 이렇게 다니는. 내놔, 그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리 총을 들이밀 때 줄 거를 준비를 따로 하죠. 아. 그런 지갑을 따로 준비해요. 진짜는 뭐 펜타에 넣어놓고. 저희가 주한미스를 봐가지고 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시 얘기를 오늘? 실시 선수님의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월드컵에. 하나 남겼어요. 제가 요즘에요. 이번 주말에도 제가 경기를 보면서 와 너무 못합니다. 세 경기 동안 지금 한 골도 못 넣고 있고 최근 한 다섯 경기 지금 1승 했나? 4패 하고 미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많이 먹어요. 제가 원래 월드컵 앞두고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많이 먹고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일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거? 제 방에 있는 가전기기들을 싹 바꿨어요. 핸드폰 바꾸고 컴퓨터 데스크탑 바꾸고 노트북도 바꾸고 모든 걸 지금 다 바꿨어요. 아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포토 감독님, 네, 제 소비를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브라이튼에서 하듯이 그냥 하라고 자신감 있게. 본인이 잘하던 축구 있잖아. 그거 하면 돼요. 윙백들은 다 다쳐가지고 월드컵도 쳐 못 나가고. 어? 스털링 너는 잘해야 된다 잉글랜드 가서. 티아고 실바는 지금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원래 지난 경기도 안 나오려다가 교체로 또 나와가지고 또 뛰었어요.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첼시 선수들 그래도 제가 응원할 테니까 이번 월드컵 나가서 다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카타르로 떠나시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주한 첼시 대사를 구독 중인 팬 여러분들 카타르 월드컵 중계 때문에 가게 됐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은 어디요? SBS 카타르 2022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카타르 여정을 떠나시니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 서포터즈 그 저번에 연합해요? 네, 공식 서포터즈. 와,
그 대사 그 임명장 주신. 야 진짜 이 사진까지 붙여서 아 이거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토크로 칼이 잘 안 드네요. 예? 오!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내 목 잘랐어. 와, 야, 이거 뭐야? 와, 오, 그냥 플래그 어디다 이렇게 거는 건가 본데. 난 이거 무슨 저 이렇게 먹을 때 스테이크 집에서 이거 스테이크 이렇게 썰면 딱 되잖아, 그지? 턱받이. 어, 이건 티다. 야. 좋아 좋아 좋아. 막 입을 수 있는 티. 이것도 그냥 이 디자인이네. 블루 이즈 더 칼라. 이거 직접 여기서 만든 건가 봐요. 오 이건 뭐야? 한꺼번에 박스가 있어. 이거 신발일까? 종합 선물 세트. 과자들 이렇게 종류별로 딱 있었던 뭐 그런 느낌처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있어요. 어 이게 뭐지? 멤버십 카드예요. 첼시 오피셜 서포터스 클럽 멤버십 카드네요. 엠버서더 지현 칠. 뭐야? 내 이름을 칠지현이라고 써놨어 진짜로. 아 완전 내 족보를 바꿔버리시네. 스탠포드 브릿지 가는 티켓. 네. 야 2022년 8월 29일 표예요. 네 이미 끝났네요. 지난지 한참 됐어요. 이건 뭐지? 오 파우치예요. 삼배색. 네. 오 포터 사진인데 출시 여권 케이스. 와 이거 디자인 잘 뽑았네. 이야 출시 안 돼. 야 이거 완전 진짜 여행용인데. 이건 뭐야? 오 헤어밴드. 피지컬. 오 펜도 있어요. 매직펜 출시 FC 서포터스 클럽 매직펜. 이걸로 이제 팬 여러분들 혹시 사인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로 사인해 드려야겠네요. 최고네요. 텀블러도 있어요. 오 가벼운 소재로 돼 있네요. 따뜻한 커피 넣고 다니면 됩니다. 첼시 FC 아주 멋지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첼시 서포터스 클럽에서 보내준 이 아이템이 지금 너무 훌륭합니다. 아 오늘 저에게 정말 멋진 추억을 안겨주신 대한민국 공식 서포터스 클럽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정말 큰 선물, 소중한 선물이고요. 제가 이거 꼭 이번에 특히 카타르 월드컵 출장을 갈 때 이 상품들을 잘 애용하도록 그리고 또 인증을 남기도록 할게요. 이 선물 주신 서포터스 클럽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고 내년엔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